쫄았어? 프리즘으로 와야지 시원하게 풀풀풀판 한 번에 시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씨발! 역시 녹서스인가? 독재구만. 자운에 살고 자운에 죽는다. 잠깐. 뒤집개가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무조건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자. 뒤집개를 왜 먹었을까? 일단은 문제가 두 배를 하죠. 지금 자운을 할지 녹서스를 할지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근데 아마 호원에 기도하고 자운할 듯. 그죠? 자운심장 있으니까 포운에 왔다. 포운에가 맞겠다. 핫타는 얼마 하거든. 잠깐 한턴. 어우 리리겟. 자운의 심판 왔고요. 이거는 우르곳이 줘야 되겠다. 외골격은 우르곳. 오. 야, 잘 썼다. 카타리나 못 읽겠는데. 레크 좋아요. 빼이 새끼야. 템 어떻게 줘? 와, 템이 큰일. 템이 연운 두 개는 진짜 에바지. 그죠? 에코로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조바 이템 두 개, 인간 쓰레기통. 아니 이거 먹자. 고가 화가 좀 단단히 난 격이야. 거결을 쓰고 싶은데. 아, 수명 하나 씁시다. 그러면 해보자고 잠깐. 보건까지 쓰자. 거결 오르고 타고요. 블루 에코 필수템이라고? 왜? 육자운이 좋거든요. 아, 여기가 이제 강적이야. 1, 2, 3, 4, 5, 6, 7, 8. 8레벨 왔어? 어떻게? 돈 증강이야? 아, 어쩐지. 조개 마무리가 안 되는 거 에반데. 마무리 됐으면 이길만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에바야. 이겼네, 씨발. 개 아깝다, 진짜. 이긴 것 같은데, 그죠? 그거는 좀 안정성 떨어졌으니까 채워갑시다. 스택틱 제리하고. 그죠? 그래도 이게 어울리는 템을 줘도 좋단 말이지. 이신기만 줘도 돼. 그러니까 나같이 템 꼬인 사람들이 좀 잘 풀어갈 수 있죠 저걸로. 아, 데드아이도 또 은근히 좋은데, 그죠? 하, 이거 뺄 게 없다, 뺄 게. 오버워치를 빼고 싶어, 확실히, 그죠? 너무 기능이 없어, 오버워치가. 아, 징크스.
저건데 그죠? 수맹을 카타리나 줄게요. 에코 어차피 피흡기가 있거든. 복원 정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닌가? 제리 정손을 줄까? 그러니까 제리 정손을 주자. 이렇게 쓰고. 아, 왜 니가 먼저 나와? 니가 이 자식. 에크가 메인 캐리인데, 그죠? 이거 괜찮지? 녹서 쓸 때도 서풍이 1티어네. 그냥 서풍 지금 개사기템인데? 아, 진짜 서풍 무조건 만드세요. 아니, 서풍이 손해를 안 봐. 지크 메타일 때 지크도 잘 잡죠, 서풍이. 근데 지금도 보시면은, 녹서스 저 빨판일 때도, 그냥 서풍 하나 만들면 메인 캐리? 휴, 그죠? 좋아요. 얘한테 남은 3템을 주고 싶긴 하다. 복원, 수맹. 수맹이 한 마리 삭제. 카타한테 서풍을 주죠. 서풍의 아이템 하나를 더 주는 거니까 견제도 하면서 더불어 이런 식으로. 끝인데 이제 업하고 이거 하나. 괜찮네요. 여기서 자운 상징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자운 아무도 안 먹어가지고 먹기 쉬워, 그죠? 지금 정손이 있어가지고 인피가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제리가. 와, 침을 질질 흘리고 있구나. 와, 협지하나 언제 템 줘? 협지하나 언제 템 줘? 그런 것 같은데 너 평생 안 줄 거야, 이 쓰레기야. 3템 기다리는 중. 뒤돌았다, 삐져가지고. 아이, 그냥 애초에 괘씸하다, 애들, 그죠? 그냥 이 어울리는 템 준다고 저 사격의 칸에 2템 넣고 4코 이성 메인 딜러를 한다? 너는 그냥 죽어 마땅하다, 그죠? 솔직히 죽어 마땅하다, 그죠? 전설 어떤 게 좋냐고. 특패가 제일 좋아요, 특패가. 저는 진짜, 진짜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가지고, 특패가 가장 좋습니다. 저점이 낮고 고점이 높아, 특패가. 어, 뭐야. 어, 아, 뭐야. 버그 있었다. 수은이 있었는데. 고염 프로 갈게요, 제리. 아씨, 뭐야 이거 버그게임. 고연포 그냥 갈게요. 일직선 상에 사거리도 늘려주는게 좋고 그냥 프리딜 하라고. 어차피 다 캐리여가지고. 어, 특패는 시즌9에서도 사기야. 이 새끼 안 사라지고 전설로 남아가지고 아직도 적패야. 특패, 특패 아직 적패입니다. 끝났지? 죽어. 그리고 니가 어떻게 죽일 건데. 문드르 곳인데. 첫 판부터 파렵지? 자운으로 1등. 육자운 지금 좋다, 확실하게. 문두 육자운 깔끔하잖아, 그죠? 얘들아, 구인수랑 지크 찬템 만들어야지. 구인수 지크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아으, 그냥, 씨. 쌀들 시티. 판도라냐 아니냐의 경계거든요, 제가. 오, 플래티넘. 고성. 아, 어차피, 오! 파렙치 비기. 우르프 안 먹고 특패 먹어가지고 두 개 다 쳐먹기. 그래요, 기대하시니까. 잘 됐네요. 잘 됐어요. 6렙 케일이야, 이 새끼야!
바로 6렙 킬 괜찮네. 업할 돈이 없었거든. 기물은 잘 붙어가지고. 뭐 괜찮네. 이렇게 하니까 또 그림자 군도 칼리스터 불안당 학살자 찍! 으아, 녹화 왔는데? 와 좋댔다 이거 녹화 왔는데요? 와 녹황 왔다 녹서스 황제 녹황 뽑았는데 파렵치 호 디질 준비하자고 이 싸웁스야 파렵치 녹서스 한다 했지 이 새끼도 갑자기 대마시아 황제 럭스 뽑았는데 어쩌라고 파렵치 1코에서 더 넘잖아 야 빨리 6록 키자고 왔다 친구야 지는 사람 신사답게 죽자 왔는가 친구야 F 눌러 아으이 그냥 쫄보 새끼 그냥 좋댔다 개빡쳤다 다음에 만나면 넌 뒤졌어 이러는데 와 근데 슈발 좋댈 뻔했네 미르스틴 새끼네 이거 락스 이성인데 미르스틴 놈인데 장인 저전 시즌 다이아인데 이번 났다. 시즌 실버 1에서 못 올라가겠는데 아이오니아를 왜 녹서스를 넣었는데 왜 아이오니아를 줘 이건 모르겠네 롤 좀 섞을 걸 그랬나? 클레드라도 이성치게 아니 템이 안 풀려가지고 피업템이 안 나왔어 나는 사이만이 좀 해줘야 될 듯? 사이만이랑 그 카타가 가자 아 근데 내가 너무 세다 아니 왜 세냐면 이미 녹서스 5스택 상태예요 정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불 다 꺼 이 새끼야 그냥 싸가지 없이 판도라 먹고 불 그려야지 단연 정말로 사기입니다 가지 뽑기 무작위 상징과 제조합기 아니야 꼬거를 뽑을 수 없어 이게 좀 좋아 그리고 녹서스의 이 사이온 입고 없고 차이 좀 심한데 사이온 기능이 좋습니다 세주보다 훨씬 좋아요 이게 딜라인에서 맞아주고 CC기 걸고 데미지도 세고 죽어서 부활하고 또 어그로 빼줘 그죠? 내가 1등 할 것 같은데 무난하게 왜냐면 나는 이제 풀 녹서스야 이런 녹서스 처음 봤잖아 싸가지 없는 트타가 있어가지고 오. 개 뽑을만 한데 개 버릇집이야 존나 웃기네 그냥 뭐야 이거 버릇집 비기 플래징각 하나 더 쳐먹기 품쇼까지 피배 구승이다 이거 아닌가 근데 사이온 이 새끼가 해줘 캐리로는 아닌데 근데 뭐 육녹서스 받으니까 세겠지 그죠? 아 1등 하겠구만 까비 록스야 죽자 그냥 야 풀실실 있지 않나? 플랫 실버 실버 해가지고 이거 4코 이성으로 바꾸자 그죠? 3-6에 다리 3성 사이온 2성 처음 봤지? 육녹서스 풀스택 와 존나 세다 승치형거죠 학살자 상징도 괜찮고 녹서스도 괜찮고 난 다 괜찮아 심지어 이거 템 핸디캡도 준 상태입니다 나 이거 봐봐 템 개망해가지고 망한 판이었거든 장인 사기치는 아이고 님 또 만원 감사합니다 아니야 오늘 처음 사기쳐 나 요즘에 운이 없었다가 이번 판에 운이 좋네요 프렐류드 그냥 씹는 거야 이런 거 잔혹한 계약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아비 이런 거 별로야 이게 티패가 맞죠? 밤끝 오늘은 아니야 아니 판도라 너무 늦어가지고 오 제가 이걸 왜 먹은지 아세요?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 분신
사이온 두 마리 써버리기. 하하. 좌이온 우이온 갈게요. 나 이거 하려 그랬어. 이거 좌이온 우이온. 야 근데 어떻게 7회 품쇼도 아닌데 록스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아 피와 쓰고 싶은데 그죠. 다골 좀 잘 쳐야 된다. 와 사이온 목사 너무 세다. 템도 안 써도 이겨? 심지어 찬템 이성을 같은데 그죠. 아 진강차 하나 안 먹고 하려고. 애들 너무 지금 봐봐 80 템포에 정신 못 차리잖아. 일부러 증강 하나 안 먹었어요. 애들 숨을 못 쉬길래. 아 1킬 너무 늦었다 그죠. 나이스 실로. 은근히 또 세주안이 이런 애들 카운터인데 그죠. 인피보다 방파 쪽 이렇게 설계를 할까. 자 진짜 혐오스럽다 아이템 뜨는 게 그죠. 복원? 조검? 템 예쁘게 잘 빠졌다 그죠? 아 5코까지 못가. 내가 지금 체력으로 업해가지고 템 잘 빠졌는데? 사이온 AD 템 주면 이거 효자거든요. 죽었을 때 주검으로 딜링하는 게 크다고. 저. 내 1등 하겠네. 이거 슈리마 켜자. 아 카타 죄송합니다. 제리 견제하려고 하다가 제리랑 럭스. 어미 안 쓸게요. 제리 럭스 빨리. 어차피 나 의미가 없으니까. 끝났다. 화렵지? 비기 빠른 판단까지. 슈리마 황제까지. 거기에 제리 삼성 절대 못 보게 내장 견제까지 해버리고. 럭스가 한 장이 안 나왔네 그죠. 애기아지르랑 바꿔주고 끝났는데. 깔끔한데 갑자기 슈리마 삼성까지 깔끔하게 잘 나왔죠. 빼이 제끼야 그냥. 럭스 견제만 하면 1등이냐고. 아니 지금 그냥 럭스 견제 안 할게요. 제리만 견제하고 힘대임 제대로 가보자고. 럭스랑 딴 거 사고 빼줄게. 이 정도면 할만한 것 같아. 난 실록도 있고 확률이 높았어. 그리고 내가 골드가 엄청 많았어요. 150원 치지 않았나? 나 엄청 많이 쳤던 것 같은데. 나 이거 어차피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아, 나 저 재활용 쓰레기통 먹은 줄. 잘못 먹었네요. 루머를 그냥 카타하자. 잘못 먹었네. 아 전판에 제스 먹어가지고 헷갈렸어. 아니 근데 진짜로 제스 전판에 먹으면 이거 헷갈려. 근데 솔직히 떡하시죠? 바로 나 무호흡큐를 달리잖아. 원래 링 위에 복선은 라운드 1 파이트하고 씌워줘야 되는데 파렙지는 라운드 1, 2까지 그냥 무호흡큐를 저기 해버리잖아. 럭스 풀어줄게요. 럭스 잘 나온다. 왜 삼성이 안 나와 너는. 얘 보지 말자. 아비 힘대임 제대로 하겠습니다. 장인 다음 판 저격해도 되나요? 파렙치 저격해서 되겠어? 지금 오늘 방송 키고 두 판 했는데 2연속 1등인데. 이번에 파렙치식 다운그레이드 안 하냐고?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지. 깔끔하게 1등 거죠. 카타리나 한 마리 로즈. 어, 전승 우승이네요. 아니 너무 쉽다 게임 그죠. 밸류 딱 올려주셨다. 4코스트 많이 빠져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나도 4코 삼성으로 균형 맞춰주고.